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염대준입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에는 이태곤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리그 반절을 넘어섰습니다. 초반에 상승세였던 창원시청 축구단과 현재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화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원이 사실 시즌 초반엔 정말 압도적인 모습으로 선두 유지를 잘 해줬는데 최근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임채훈 골키퍼, 김상우, 김주원, 오윤석, 이재권, 최명희, 한승환, 이강욱, 태연찬, 루안, 임예담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반등을 위해서 좀 변화를 많이 줬거든요. 통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화성FC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카를로스, 김성환, 김민식, 박우정, 김승호, 공용훈, 김성주, 조동건, 정지용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창원과 비슷하게 좀 변화를 준 편이에요. 4명이 바뀌었고 지난 경기랑 비교했을 때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자, 주심의 시설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원FC, 화면 오른쪽에 화성FC가 위치합니다. 자,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짧은 김성환 선수가 확실히 비어있는 동료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죠. 네, 전방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박스 안에 좋아요. 좋아요. 스치겠지만 임팩트 약했습니다. 야, 이번에도 조동건이었었는데요. 예, 경기 초반부터 이렇게 긴장 없이 바로 풀어가는 게임. 오늘 승부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앞서서 프리킥 장면에도 카를로스 선수가 대놓고 조동건을 봤거든요. 예. 이번에도 대놓고 불러줬어요. 예, 그대로 바로 슈팅을 날려봤지만 임팩트 조금 약했습니다. 자, 확실히 김상우 선수가 초반에 뭐 시너지가 나죠. 네, 지금 약간 위험한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반대쪽 바라봤고 앞쪽에서 자, 열려요. 접어놓고 슈팅! 아하. 아, 벗어났습니다. 아, 이재권 선수 지금 접는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예. 아, 근데 슈팅이 좀 많이 떴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위협적인 공격 계속해서 허용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이 장면입니다. 루안이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기습적으로 야 노룩 패스라고 하죠. 예. 고개를 꺾으면서 돌려줬고 이재권이 벗겨냈습니다만 야, 이게 떴네요. 네. 저도 약간 치킨 오. 자, 치킨 추천해드리면서 네. 정지용 선수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정지용 선수도 올 시즌 세 골을 만들어내면서 예.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11라운드, 13라운드까지 세 골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저 고유의 짧게 스텝이 있어요. 예. 오른발로 멀리 보냈습니다. 아! 윗급을 때렸습니다. 지금 루안 선수 머리가 아니라 루안 선수를 견제하는 수비의 머리 맞고 지금 나갔죠? 예. 오,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네, 김진영 골키퍼 시겁한 표정인데요. 네. 이 장면이죠. 아, 김경민 선수가 이 루안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슛을 해버렸네요. 오, 자, 김진영 골키퍼가 좀 놀랬을만 해요. 다시 한번 코너킥 진행됩니다. 나 역시나 태연찬이죠. 네, 멀리 보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네. 네, 그대로 클리어. 오, 점! 야, 위협적인 슈팅 한번 천천히 나왔습니다. 야, 오연석 선수 오늘 감 좋은데요. 네. 사실 이 세컨볼을 발리로 처리하는 게 고난이도거든요. 네, 헤더로 클리어하는 과정에서요. 이 장면은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 내렸고. 오른발로 멀리 봤습니다. 아, 좋아요. 오! 자, 네. 살짝 높았습니다. 야, 루안 세컨볼 좋았거든요. 예. 아, 이게 뜨거만해요. 아, 창원이 오늘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야, 오늘 태연찬 킥감각 좋고요. 자, 지금 머리에 맞춘 선수가 네. 네. 자, 지금 보면 김주원 선수처럼 보이는데 네네. 헤더 슈팅이 워낙 날카로웠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진영이 건져냈고 그 건져낸 걸 루안이 때렸는데 아, 직접 달고 나가면서 그대로 찔러줬습니다. 아, 1대1 임예담 이겨냈죠. 찔러냈습니다. 좋아요. 박스 안쪽에 좋아요. 자! 불절됐습니다. 야,가 좀 부족했죠. 자, 하지만 그 전 장면 보세요. 네. 야, 임예담 이겨냈고요. 예, 이겨내면서 이쪽에서 측면 쪽 바라봤고요. 야, 와, 이 세컨볼이 아, 제대로였는데 공영훈 선수가 몸을 날려 막아냈네요. 예, 화성의 철벽 같은 수비였습니다.
야,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때려내겠죠. 예, 왼발 높게 야, 올렸습니다. 띄워졌네요. 헤더. 자, 좋아요. 가슴 받고. 좋아요. 아하. 깃발이 올라갔죠. 예.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직접 때리는 척하면서 예. 오히려 간접으로 갔거든요. 자, 일단 이 장면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가슴으로 받고 네. 그 이후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연결은 잘 됐습니다만 네. 예. 될 것 같아요. 오른발 멀리 뿌렸습니다. 하지만 임팩트 약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뭐 띄워주는 의도는 뭐 예. 화성도 알고 있었고요. 워낙 예, 스텝이 예. 짧았기 때문에 예. 자, 이강우 선수 머리 맞춰봤습니다만 워낙 약했기 때문에 네 위협적인 슈팅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예. 우선 전반전도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왼발로 멀리 보냈습니다. 오! 카를로스! 지금! 예. 사진이 선언됐군요. 어우, 한 차례 지금 약간은 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네, 우선 골은 인정이 안 된 그렇죠. 것이죠. 차징이 선언됐죠. 왼발 높게 올렸고 지금은 네. 이제 임채훈 골키퍼가 펀칭을 하려고 하니까 예. 수비 방해가 있었거든요. 예, 예. 네, 지금은 뜰 때 누가 방해를 했다. 예. 그래서 예, 백코 뺏기는 공방전 속에서 지금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이강욱이죠. 이강욱이죠. 아! 아! 네, 공은 결국 김진영 골키퍼가 잡게 됐습니다. 아, 태현찬 선수가 약간 슈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맞추지 못했거든요. 예. 아, 이강욱이 돌파 좋았고요. 이 장면에서 한 차례 슈팅을 시도해 봤지만 예. 정말 지금 잘 빠졌어요. 약간 좋은 지금 위치에서 공을 받았는데요. 아하. 이강욱 뚫어냈습니다. 이강욱 한 차례 슈팅 날려봤지만 임팩트 약했습니다. 이게 창원의 이강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도 어떻게든 크로스까지 연결을 해주거든요. 예, 집착 있는 공이었죠. 네. 그대로 끌고 나갔고. 집착이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많은데 예, 이런 예. 집착은 뭐 아우 선수로서 너무 그렇죠. 필요한 집착이죠. 극찬이죠. 예.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창원시청과 화성FC의 맞대결 0-0에서 0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뭐 두 팀 모두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볼 소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격 기회보다는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 게 길었던 전반전이었었는데 예. 보통 이런 양상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면은 후반전에 불꽃쇼일 때가 많았거든요. 예. 특히나 뭐 두 팀 실점이 적긴 합니다만 또 화끈한 팀의 예예.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그런 화끈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후반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화성, 화면 오른쪽 창원입니다. 일단은 후반전 출발하면서 변화를 가져가지는 않는 두 팀이고요. 예. 좀 전반전에 아껴놨던 체력을 이제 후반전에 뿜어낼 그런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이강욱 좋아요.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선수가 워낙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크로스 좋았고요. 그대로 올렸고. 야, 태현찬이 잘 잘라 들어갔거든요. 예. 자, 하지만 세컨볼 집중력은 화성의 수비진들이 졌어요. 9-0. 그렇습니다. 태현찬 오른발 높게 올렸습니다. 아하. 하지만 높게 뜨면서 있어요, 있어요. 세컨볼 살아 있습니다. 아하. 돌출된 방어. 또 태현찬이죠? 네. 자, 수비진 빼앗아냈고 그대로 라인아웃됐습니다. 야, 오늘 화성의 수비 집중력 끈질깁니다. 완전 철벽이 따로 없습니다. 네. 태현찬 선수도 오늘 코너킥을 정말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태현찬의 킥이 오늘 한 90% 날카롭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측면에서 계속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창원이에요. 예. 자, 지금도 기회죠. 예. 좋아요. 지금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열려요. 열렸습니다. 방어했습니다. 아직 세컨볼 살아 있습니다. 와. 휘슬 울리지 않았고요. 오늘 오윤석 감각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감각적으로 비어 있는 구석 잘 찔러 찼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김진영의 컨디션이 좋네요. 와, 여기서 날카롭게 낮게 또 한번 연결됐고. 루안이 잘 봤어요.
슈팅을 잘 했지만 그래도 오늘 역시 화성의 철벽 같은 수비. 전반과 다르게 확실히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네, 지금 박스 근처에서 높게 올렸습니다. 헤더! 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아, 태연찬. 오늘 기회 진짜 잘 지켜냈고요. 예. 자, 앞서서 헤더 슈팅 잘 때렸거든요. 네. 또 잘 막았습니다. 자, 창원 또 기회죠. 최명희가 좌측으로. 오우. 오우, 뺏어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왼발 높게 올렸고 아하. 아 잡아냈습니다. 아, 이강우 선수가 이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창원인데 네. 측면 쪽에서 아 굴절돼. 오우. 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좋아요. 진세미. 조리치에서 그 슈팅. 아, 아 약했습니다. 약했어요. 예. 아 진세미 선수 사실 체력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힘이 안 실리네요. 네. 아 지금도 이강우 선수도 확실히 오른쪽에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잡아놓고 한 차례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전방 패스예요. 예. 전방으로 지금, 가야지 오우, 때릴 수 있는데 좋아요. 했고, 지금 아, 잡아놓고 더듬었어요. 아, 약간 느렸습니다. 네, 더듬었어요. 아 지금 교체들은 박준태 선수였었는데 예. 더듬었으면서 예. 공간을 안 내주고 있네요. 박우정이 멀리 보냈습니다. 오, 아, 뚫어내고서 좋아요. 오, 좋습니다. 아, 하지만 아, 좋은 위치에서 골키퍼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김주헌 선수와 임채훈 골키퍼가 눈이 맞았어요. 예. 내가 등을 짚고 버틸 테니까 빨리 나와 잡아. 예, 아주 영리한 플레이. 눈으로 말했거든요. 이거예요. 버티고 나와주고 잡아주고. 아. 이게 호흡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점이 적은 팀들은 이유 됐습니다. 창원과 화성의 맞대결 결국 0대 0으로 0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뭐 예. 사실 화성은 안 먹히기 위한 축구를 90분 내내 했고요. 예. 또 창원도 조금은 웅크리는 전반전에서 그렇게 좀 네, 수비적으로 좀 태세를 가져갔지만 예. 후반전에는 그래도 한 골 넣으면서 우리가 승점 석점을 노려보자 이런 의지를 보여줬는데 야 물론 좋은 기회 몇 차례 있었어요. 유효 슈팅도 있었는데 김진영 골키퍼가 한 예, 예. 한두 번 막아냈고요. 예. 어쨌거나 두 팀 모두 수비력이 강하다고 앞서서 짚어드렸던 게 좀 주요를 하면서 예. 모두 실점을 하지 않았던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균형은 예. 0대 0이었네요.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승점을 1점씩 가져가면서 오늘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군요. 네, 아 이게 데이터가 정말 신기한 게 예. 정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점이 적은 두 팀이 만났고 특히나 예. 홈에서 실점이 적은 창원, 원정에서 실점이 거의 없는 화성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원과 화성의